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냐? 요거가? 유명하는 거 다 있네. 브라운티도 있고. 네가 좋아하는 거 어때? 난 밀크티가 제일 맛있고. 이거 되게 사람들이 그런데 얘 맛있다고 그랬고, 아, 스트로베리 얘도 맛있다고 그랬고. 그리고 또 여기 무슨 이거 브라운 슈거 이거? 아, 브라운 슈거 맛있다던데? 이게 요즘 유명하는 거거든. 아, 나는 그러면 스트로베리 슬러시 먹어야겠다. 그거 휴양 뭐라 해야 되지? 여기까지 안 해. 응. 빌려주겠지, 에어비앤비처럼. 그러면 여기 좀 딱 그래? 딱 그런 분위기야, 솔직히. 여기다 딱 물집어서 바닷가가 잘하지 그렇지? 여기 이 동네는 도시랑 틀려. 그거 도시랑. 시골 있잖아. 휴양지 놀러 온 것 같아. 약간 이런. 어디 얘기하는지도 알 것 같아. 마르세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프랑스 남부에. 난 가봤어. 예뻐. 알베 여경은 프랑스 남부. 맞아. 같아. 느낌 난다. 우리 거기가 될 거. 이제 번합이 돌아가면 다 중국이야. 중국살다 프랑스살다. 하긴 20분만 운전해서 프랑스 유튜브 보고. 그게 저번에 비치에서 놀았는데 재밌었네. 이 정도 날씨 완전 좋은데? 근데 이상하다. 나 집에 떠나기 전까지 계속 비 왔거든. 여긴 해가 또 기네.
그래? 아 고추. 고추 엄청 매워.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오징어 덮밥이 아니고 무슨 짜장 오징어 덮밥이야. 그치? 약간 근데 맛있다. 그치? 이랬어. 그래서 미에르 나랑 어? 이거 괜찮네? 어 맞지? 그래서 나도 기억이 나더라고. 그래가지고 어? 이 오징어 볶음도 그 그때 미애랑 오징어 볶기랑 뭐 딴 거 하나 시켰는데 딴 건 기억조차도 안 나 뭐 시켰는지. 근데 이거 매운탕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이거 안 시켰어. 근데 오늘 날씨랑 이거 매운탕 어울려. 근데 기억나는 건 오징어 볶음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아 이건 또 시켜야 되겠다.